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배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코드번호는 09190입니다. 현재 시각은 8월 4일 수요일 4시 44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오랜만에 조금 오랜만은 아니죠. 최근 3일 정도 반등을 좀 했어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호주마가 브라질 수주를 성공했다. 2년 연속으로. 네, 이런 게좀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했었죠. 네, 8월 2일부터. 그래서 이제 특히 올해는 트라스 투주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호주마가 독점 수주에 성공을 했고, 브라질, 여기 연방정부 입찰은 전체 약 8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시장이고, 또한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브라질 주정부 입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상파울루를 이제 비롯한 총 8개 주정부 입찰의 수주에 성공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이게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제 8월 2일부터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약한3% 정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mRNA 관련해서 이제 진출한다. 그런 플랫폼에 있어서 이제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좀 이어졌죠. 네,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여기 있죠. 기사가 네,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라고 알려졌었고요. 현재 미국 트라이링크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계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다. 트라이링크는 미국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mRNA 플랫폼 기반 위탁 개발 및 생산 업체로 mRNA 백신 개발의 필수적인 고유의 벡터와 3세대 캐핑 기술을 이제 보유한 회사다. 네, 그래서 항원 서열 검증과 함께 독자적인 캐핑 기술 등을 활용해 셀트리온의 임상 1상과 2상을 진행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고, 트라이링크는 GMP 생산 스케일이 이제 가능한 주형 벡터 및 mRNA 공정 기술을 셀트리온에 이제 제공한다.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를 가진 차세대 백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동시에 자체 특허 기술을 이용한 mRNA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제가 트라이링크란 회사를 상당히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그렇게 자세하게는 몰라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했는데 이제 모더나랑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mRNA 제조 관련 기술을 트라이링크 네, 미국의 트라이링크랑 독일의 이제 바이오엔텍이라는 회사한테 이제 기술을 이전받아서 그걸 이제 개발해서 이제 백신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사 같은 경우에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를 좀 지켜보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이런 LNP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NA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제 제일 처음에 그 백신이 개발이 화이자에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시장에서 조금 핫하게 올라갔던 섹터가 콜드체인 섹터였죠. 그만큼 이제 온도나 화학물질이나 이런 거에 이제 주변 환경에 취약한데 또 몸속에는 이제 RNA를 이제 분해하는 여러 효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mRNA 백신을 우리 몸에 이제 주사하고 항체 생성을 유도하기까지 다양한 이제 신체 환경에서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물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기술 LNP란 기술, 이런 mRNA 백신 물질을 이제 보호해주는 게 이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mRNA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 번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이걸 준비하는 데 10년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백신으로 나온 게 작년이었죠. 작년 말. 예.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셀트리온에서 이제 활용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mRNA 백신 핵심 기술을 보유한 트라이링크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유행하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에도 적용 가능한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에 나서게 된다. 근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핵심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 7월 8일날, 뭐 7월 27일날 나왔던 뉴스예요. 그래서 mRNA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범을 했죠, 최근에. 한미약품 SD팜 녹십자가 이제 주축이 되어서, 이제 컨소시엄이 이제 KMRNA 컨소시엄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뭐, 아이진, 한국 BMI, 팜캐드, 이지 코비드 컨소시엄이라는 것도 있는데, 암튼,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LNP 기술도 있지만,
셀스크립트의 특허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근데 상당히 조금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설계도로 암호화한 인공 mRNA를 투여하고 단백질이 생성돼 항체가 형성이 된다. 하지만 우리 몸은 mRNA를 침입자로 인식을 해 잘라버리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면역 반응 부작용도 발생한다. 셀스크립트 특허는 인체가 mRNA 백신을 침입자로부터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고, 모더나와 이제 화이자 셀스크립트 이제 특허를 통해 RNA의 네 가지 염기 서열 중 하나인 유리딘을 메티스도 유리딘으로 바꾸면서 면역 반응 문제를 해결했다. 네. 근데 이 기술이 이제 2005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제 연구진이 개발했고, 특허 실시권을 mRNA 리보 테라프틱스에 넘겼고, 그래서 이제 셀스크립트의 특허 제실시권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를 다시 모더나와 화이자 공동개발사 바이오엔테크에 이전을 했다라고 하죠. 이게 근데 조금 상당히, 저도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핵심의 LNP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작용하느냐는 차트를 좀 보면서 이제 주가 흐름을 이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셀트리온이 만약에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백신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볼게 이제 셀트리온의 헬스케어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금 내일 방향성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이제 이런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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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고점에 있어서 오늘 만약에 내일 못 뚫어내면은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네. 근데 지켜줄 자리는 또다 지켜줬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켜줄 자리는 다 지켜줬는데 돌파해야 되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네, 여기가 있는데,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흐름 자체는 상당히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현재까지는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요인들도 오랜만에, 뭐, 최근에 외국인들도 좀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 쪽이랑 투신 쪽이랑에서도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 네,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고, 개인 쪽에서는 좀 매도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한다라고 해도 뭐, 즉각적으로 상승할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1차적인 관문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문에 있어서 좀 성공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허주마 브라질 수주라든지 아니면은 mRNA 백신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모멘텀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그런 가격적인 이런 저항대, 네, 11만, 뭐한 8천 원 정도 가격대를 확실하게 좀 돌파가 나오는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이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요. 네. 8월 2일, 7월 30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56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쭉쭉 보시게 되면요. 네. 미 증시, 다우, 뭐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이 계속해서 친절하게 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슈들까지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자, 9시부터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시작한다라고 하죠. 네, 9시로 쭉 가시면은, 네, EDT 현재가 2,655원 기준 매수, 목표가 2,735원, 손절가 2,51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라고 해서 목표가, 손절가가 같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라이브 옆에 AP 트레이더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라고 이제 있는데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김용재 소장님께서 AP 테마주 검색기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세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주도주나 아니면 급등하는 테마주를 한눈에 빠르게 단번에 볼수 있다는 점. 자,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저희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당연히 이거를 보게 되면은 막다 모든 종목을 매수하실 필요는 없지만,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파이팅 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